데이트 폭력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미치부치 요헤이가 결국 충남아산을 떠나게 됐습니다. 축구계 관계자는 19일 충남아산에서 뛰고 있는 요헤이가 결국 팀을 떠날 예정이다. 충남아산 최고위층이 선수단에 요헤이를 팀에서 떠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요헤이는 우선 충남아산을 떠나야 한다. 또 새로운 팀을 찾고 있지만 입단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올 시즌 충남아산에 입단한 요헤이는 지난 2017년에 이어 지난해 데이트 폭력 사실이 알려지며 헌소송팀 베갈타 센다이에서 퇴출당했습니다. 그는 장래가 촉망받는 기대수였고 J리그에서도 기량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으로 더 이상 일본에서 뛸 수 없었고 한국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결국 충남아산에 입단했습니다. 이미 요헤이는 일본에서 퇴출된 후 저연봉을 조건으로 K리그를 노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상황을 보고 대부분의 구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충남아산은 낮은 연봉과 실력을 보고 영입했습니다. 요헤이가 충남아산에 입단한 뒤 구단은 문제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본인도 어려운 상황을 잘 참고 있고 뛰고 싶은 마음이 강한 것 같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것은 맞지만 구단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쳤고 다각로도 검토한 뒤 영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요헤이의 과거 행적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를 비롯해 여러 곳에서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퇴출 여론이 형성됐습니다. 요헤이 영입으로 커지는 논란에 이훈종 충남아산 대표이사도 결국 사과했습니다. 구단은 논란이 커지자 입장을 바꿨습니다. 구단 입장문을 통해 실력이 있는 선수를 저연봉으로 영입하고자 하는 과욕으로 법적 문제 여부에 중점을 두고 윤리적인 부분을 간과했다. 이는 시민구단의 가치를 잠시 잊고 구단이 처한 어려움만 생각한 것으로 시민구단의 가치에 어긋나는 영입이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퇴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요헤이는 여러 곳의 압박으로 충남아산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일본인 네티즌들은 이하와 같이 반응했습니다. 일본인이 아니었다면 과거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던 선수라도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미치부치는 결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본인이 싫으니까 해고하라고 떠드는 느낌이야. 죗값을 치르며 뛰고 있겠지만 가는 나라를 잘못 선택한 것 같다. 시민운동까지 일어나다니 황당했어요. 단교합시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라며 반응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